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두 사람의 세계를 전복시키고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낯선 무엇인가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습적으로 사로잡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충격이다.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낯설고도 분명한 어떤 감정이 생겨나 내적인 동요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몰라. 지금 막 만났는 걸? 하지만 확신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이런 감정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일종의 신뢰감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지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만 같고 그 사람과의 약속이 원래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과도하게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요청을 받으며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끝없는 호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어내서 지속시키고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는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것들에 대해 궁금해했던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조차 없을 그런 세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또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금방 식지 않을 어떤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일이며 며칠 안에 사라져버리지 않을 한 사람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이 시대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존재하고 만남을 위한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들 중 하나가 존재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고집스럽게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을 통해 결국 우리 주변의 산만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의 만남이 실현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도 아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완성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둘이서 공동으로 만들어낼 결과물의 가능성을 내가 느끼는 순간부터 나는 자신에 대해 이로운 간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즉, 나의 이력이라든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두려움, 불안감 등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인데 아마도 나와 만난 당신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등식에 작용하는 마법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A가 B를 만나고 A와 B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 이 만남은 A 더하기 B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미래를 여는 일이다. 바로 그 만남의 순간에 나는 날개가 생긴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된다.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지칭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커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현들이 그것이다. 또 개인의 근사한 차이점을 부정할 우려가 있는 우리라는 단어 자체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타인이 지닌 타자성이라는 보물을 가능한 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들이 다소 왜곡해서 쓰는 우리라는 대명사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든 반감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타자성의 고유한 광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이란 것이 우리의 차이점들이 사라져버리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차이점들이 그 안에서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존중받고 탐구되며 사랑까지 받는 아늑한 전당이 되어야 한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가 철학을 하려면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성공하려면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타자성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과 우정뿐만 아니다. 책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사랑, 작가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랑 역시 타자성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만남의 진정한 저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다. 마리아 카자레스를 만난 알베르 카미는 자기 내면에서 애정과 증오의 관계가 뒤집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폴 엘리아를 만난 파블로 피카소는 기꺼이 본래 인간적인 파블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의 정체. 어느 날 나는 길을 걷다가 한 노숙자와 부딪혔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다. 나에게는 동정심이 생겨났고 이제는 그에게 무관심한 채 가던 길을 가기가 어려워졌다. 이 만남은 나에게만 쏠려있던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 타인이란 존재가 돌연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우선 나는 그가 지하철에서 자는지 아니면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에게 돈이나 샌드위치를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좋은 음식을 사줘야 할지 고민스러워졌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는 그에 대해 약간의 책임감을 느꼈다. 오늘 밤은 무척 추울 텐데 우리 집에서 자라고 권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호텔의 침실이라도 예약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쌀쌀한 바람을 막아줄 큼지막한 스웨터라도 건네야 하지 않을까? 나는 칸트가 탁월한 방식으로 제시했던 그 거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단호한 정의를 내렸다. 누군가에게 대답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책임감은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가벼운 종류의 요구도 그보다 더 무게감 있는 요청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길에서 노숙자가 말을 걸 때 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타인이 지닌 인간성은 항상 하나의 목표로 받아들여야 하며 단순히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언제나 그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와 그가 이해관계를 얽힌 사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타인과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담긴 이 정언 명령은 그저 허울 뿐인 약속이나 종교 서약처럼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목격하는 일은 오직 타인의 세계에 도달할 때 가능해진다. 이 말은 타인과의 만남이 우리를 우리의 인간성과 같은 높이로 이끌어주고 타인을 향한 우리 존재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루리드가 RCA사의 매니저로부터 그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바로 승낙하지 않은 채 망설였다고 한다. 몹시 피곤하기도 했고 자신의 처지가 우울하기도 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기운을 차려서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전설적인 명반 트랜스포머는 결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틀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패에 노출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는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의 모든 아름다움, 존재가 지니는 흥취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행동의 철학에 내포하고 있는 핵심 그 자체이다. 더욱이 실패의 경험 역시 실질적인 만남의 준비에 관여한다. 마침내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로 인해 풍성해질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것이다. 그 불확실성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그곳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에 휩싸인 것이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가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던져보라. 기회의 바로 옆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이제 펼쳐질 일이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되 그 많은 헛된 불안들 때문에 미리 걱정에 빠지진 말라. 하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하게 될 경험이 불행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악의 사건도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에서 한 부분을 이루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조건 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남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만남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놓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놓치게 만든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대와 기다림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기다림은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다림이 단지 기계의 모터 같은 작용만 한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현실의 생생한 기회들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될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그 기다림은 우리가 지닌 시야의 범위를 더 넓혀주고 우리가 이 세계나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지평을 더 넓게 열어준다. 그러므로 때로는 특정한 기대감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에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남이란 이런 것이다. 즉,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 세계와 인간 존재들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관을 실제의 현실이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기대와 기준, 선입관을 좀 더 부드럽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눈가리개처럼 우리가 지닌 시야의 영역을 축소시켜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방해한다. 우리는 우리를 옭아매는 갖가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과 확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가 한 폭의 그림, 한 편의 영화, 한 곡의 노래 등과 만나게 될 때 이 만남은 충격과 놀라움을 동시에 지닌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자성화라든가 모네의 인상주의적 풍경화, 로스코의 추상화를 보고는 감탄한 채 멈춰선다면 아마도 그 작품들에 대해 어렴풋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마주쳤기 때문이다. 예술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감동을 준다. 보들레르도 이런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것은 항상 기이한 것이다. 이런 기묘함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의 감정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지닌 지식의 한쪽으로 비켜서는 법을 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의 이유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이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고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성의 바깥에서 모든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름답다. 즉, 이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작품 목록이나 미술사 책 속의 설명과 잘 들어맞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또는 그 작품이 그 명성에 걸맞게 훌륭한지 밝히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제공해줄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방식의 감상을 한다면 관람을 마친 후 약간의 지적 교양을 갖춘 채 미술관을 나서긴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났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니, 단 한 점의 그림도 만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미술관 내부 안내도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걷는다면 또한 우리가 관람을 목표로 했던 작품들만 집중적으로 찾아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내비게이션에만 잡속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가볍게 산책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우연히 친구를 만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대가 덜 구체적일수록 만남이 전해주는 것들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진정한 개방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샤를 페팽 저자의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느 특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친구가 항상 생기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생기잖아. 왜지? 항상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새로운 도시를 가든 뭐든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든 내가 먼저 다가가든 대부분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줬지만 제가 잘 못 다가가서 친구가 항상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이 잘 생기지 않네. 관심사가 너무 세분화되어서 그거에 맞는 친구들만 사귀려고 하는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살았나? 잘 모르겠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좀 찔렸던 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잘 안 맞으니까 배제하자. 이러이러한 성격은 또 결국 싸우던데 그만 친해지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이렇게 정하면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저자가 썼던 죄책감. 그러니까 뭔가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나한테 공유가 되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과 연관이 된 느낌이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왠지 내가 관여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쓰는 걸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길게 갈 수 있는 사람한테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사실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만약에 좀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외로움까지 느끼고 뭔가 삶이 정체된 느낌이 든다면 그런 시기에는 또 이 책처럼 이 책이 제시한 것처럼 좀 오픈 마인드로 어떠한 기준도 좀 정해놓지 않고 마음을 좀 열고 너무 막 깊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랑 친구 안 될 거니까 굳이 잡담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코로나도 좀 이제 풀려가는 것 같잖아요. 한국이 어떤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직업이랑 관련된 밀업 같은 것도 호주는 이제 온라인 미팅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기시미치로의 책 리뷰하면서 아들러가 성격이라는 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 사람 혼자 있을 때에는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 정말 맞아요. 미니멀리즘으로 어느 정도 물건을 다 정리하고 더 이상 뭐 크게 가지고 싶은 게 없다. 이런 상태가 되신 분들도 어느 순간에 되게 인생이 공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원하는 게 다 있는데 뭐지? 왜 어딘가 뭔가 인생이라는 게 되게 공허하게 느껴지지? 근데 1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아니었더라도 매일 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것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격들, 반 친구들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마다 이렇게 내가 나타난 나의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참 인생을 재밌게 해주는 친구.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너지를 느끼는 즐거움이 또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 모임에 가보고 싶으셨는데 고민이 되신다. 내가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대 때 제가 어디 가고 싶은 모임이 있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모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떨면서도 그 모임에 갔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제가 돈을 아껴가지고 산 고양이 귀가 달린 자켓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그것까지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니 가가지고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왔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 같은 거였는데 대부분 이제 친구랑 오는 근데 제 친구들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래이래 했다고 하니까 친구가 거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소리나 듣고 그랬는데 심지어 고양이 자켓 그것도 더워서 어디 벗어놨다가 놓고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간 걸 후회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는 공연장 이런 걸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너무 신기했고 차려입고 그 공연장에 온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걸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전 평생 그렇게 쭈구리로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사회가 저를 키우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좀 창피하다고 느끼는 어색한 그런 모임에 가면 사실 엄청 떨리고 그런데 그래도 항상 끝나고 느끼는 건 아, 왔어서 다행이다. 집에 있었으면 뭘 했겠어요. 똑같지. 새로운 걸 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걸 주최하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러분도 뭔가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좀 심심하거나 그런 기분을 느끼실 때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는 거 추천드려요. 도서관에서도 아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찾아서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날의 한 장면처럼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재밌고 신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